김지호,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수업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대나 듣고 싶어. 그렇지. Are you 그렇지. looking? 끝났습니까? Who are you looking? 끝이야? 자,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얘가 분명히 후가 돼서 갔는데, 얘는 도대체 왜 사라져야 될까? 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뭐라고요?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는 무슨 뜻일까요? 너는 누구를 찾는 중? 그렇죠? 넌 누구를 찾는 중이니? 오케이. 자, 그러면 look for는 찾다란 뜻인데 두리번 두리번이라 했어. 아이고 여기 있네라 했어. 두리번 두리번이야. 됐습니까?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 지금 세 번째 문장인데 첫 문장은 오늘은 목요일이라고 했고요. Today is Thursday. 두 번째 문장은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내가 특별한 슈퍼마켓에 가고 있다고 했어. 자, 슈퍼마켓은 원래 뭐 하러 가는데요? 음식 사러 가는데. 장 보러 가는데 장 보러. 근데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3번 문장에서. 남자친구 찾으려고. 그렇죠. 남자친구 찾으러 슈퍼마켓에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장에서 어떤 슈퍼마켓이라고 했던 거야? 특별한 스페셜 슈퍼마켓. 슈퍼마켓이라고 했던 겁니다. 목요일 날 그런 행사를 하나 봐요. 계속해서.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잠깐 얘는 없다 치고, a purple baske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you pick up?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Right. What do you pick up? 그렇죠. 이거 선생님이 지적 안 해도 이제 할수 있어야 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pick up? What do you pick up? 의 뜻은? 너는 무엇을 집어드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매우, 뭐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란 뜻인데요. 그래서란 말은 어떤 말을 줄여놓은 거야. 뭘 줄여놓은 거냐면 so는 뭘 줄여놓은 거냐면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 friend를 줄여놓은 거예요.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이다. 여기 다를 넣으면 안 된다 했어요. 찾는 중이다 하려면 얘가 없어야지. 나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이다 했죠. 여기 because가 있는데 왜 찾는 중이답니까?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 때문에 다를 넣으면 안 된다니까? 다를 넣으면 안 돼. 문장이 아니야. 문장이 아니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소가 뭐 대신 왔다고?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Okay, 그리고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가 무슨 뜻이라고?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찾는 중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소가 뭐 대신 왔다고?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그러면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이번엔? 왜? Why? Do you pick 그렇지. up? 그렇지. 이것도 해줘야죠. 퍼플 바스켓. 그럼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은 무슨 뜻이에요? 왜? 아니, 너는 왜 보라색 바구니를 집으려고 하는 거니? 집어드니. 너는 왜 보라색 바구니를 픽업하는 거야? 집어드는 거야.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페셜 슈퍼마켓에서 무슨 요일날? Thursday에 무엇을 들고 있으면? 보라색 바구니. 퍼프 바스켓을 들고 있으면 뭐 하러 온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찾으려고 한다. 쇼핑하러 온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하는 정상적인 활동이 쇼핑하러 온게 아니라 남자친구 찾으러 왔다는 뜻이란 거죠. 계속해서 Then I walk around. Then I walk around. 무슨 뜻? 그때 오케이. 지호는 문장의 뜻을 조금 고민하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공부하고 계시고요. 준호. 배준호. 오케이. 그래서 네. 할 차, 준호 할 거야. She wrote Harry Potter. 따라 읽기. 준호야. She wrote Harry Potter. 오케이. 네. 이건 무슨 뜻일까? 준호, 너 수업하고 있어, 지금. 그녀는 썼다. 해리 포터를.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들었다? 얘는 그 라이터 그거 그 과거형이에요. 라이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디드. 딜. 자, 그러면 준호도 천재인지 한번 보자. 다른 친구들 하던데. 해리포터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그렇지. 오, what? 땡 탈락. 선생님이 이 속에 wrote 속에 did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했을까? 이 Did root? Did 얘가 일로 넘어가야 she? 되니까 did 나오면 did 다음은 she가 나와야 되지. What did she? 그다음 뭐? Lot. 다 틀려버렸네. 이 속에 did가 들어가서 wrote가 됐다며. 그럼 빠져나왔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해리포터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did she write? What did she write? What did she write? What did she write?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그려, 아니, 무엇을 썼니? 그렇죠. 그녀가 무엇을 썼었습니까? 무엇을 썼습니까? 그녀가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지금 하는 건 나중에 통문장 할때또 물어볼 거야. 잉? 계속해서. 굿 스토리즈 포 헐 시스터즈 앤 프렌드 Okay, when she was to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 and friend. Okay,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가 어렸을 때,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 그녀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에 들과 위해? 그렇죠. 그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둘이는 시험 칠 거예요. 조금만 그냥 선생님 시험지 뽑아줄게. 오케이. 그러면 웬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준호야. Where요? 웬에 대한 얘기. 웬은 몇 가지 뜻을 When요, when? 웬은 몇 가지 뜻이 있었지? 두 개요. 뭐하고 뭐. 언제랑 잠을 내려 뭐뭐 했을 때 언제란 했을 뜻하고 때 뭐뭐 했을 때인데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나요? 했을 때 그렇죠. She was young은 무슨 뜻이야?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아닌데, when이 없는데 어떻게 어렸을 때야? 그녀가 어렸었다야. 그녀가 어렸었다. No. She was young.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줘. Was요? Was는 그 am이랑 그리고 is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뭐의 과거형이야? 지금은 am이요. she am이야? she am 이래? she is 아니었어? 아니요, she is요, is. 알겠어? she is의 주 네. she is young은 그 she is young은 그건 무슨 뜻이야? She 야, 그녀가 이거 유치원생이야? 너몇 학년이야? 죄송해요. 너 말고, 너 말고. 아. 준호 너 말고. 잘하고 있어. 자, 근욱이. 그녀가 어려. She is young은 그녀가 어리다야. 현재야, 현재. 이거는. 젊었다. 젊다, 지금 젊다. 얘가 현재형이란 말이야. She is young 하면 그녀가 지금 젊습니다인데 is가 was로 바뀌었으니까 그녀가 과거에 젊었었다야. 네. 응? 근데 그 앞에 when이 왔는데
when이 묻는 문장이랑 같이 쓰면 언제고 묻지 않는 문장 지금은 묻지 않는 문장이잖아. She was young이 그녀가 젊었었단데 묻는 거야 묻지 않는 거야. 묻지 않는 거예요.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녀가 젊었었니? Was she young이 아니잖아. 그거 한글로 쓰면 되지. 네. 한글로 써야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뭐뭐 네. 할 때란 뜻이 된 거고 합치니까 그녀가 젊었을 때 she가 뭐 했단 말이야? J.K. 롤링이 young 했을 때 she가 뭐 해줬다? told를 해줬단 말이야. 무엇을 told 해줬대? 이야기들을 읽어줬다. 스토리즈를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들을 읽어줬다. 누구를 위해서? her sisters와 friends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네. 언제 she was young이었을 때 누가 뭐 했다? she가 told 해줬대요. 뭘 told 해줬는데? 네. 뭘 told 해? 스토리. 뭐 때문에? 누구를 이야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Sisters and 와 friends. friends를 위해서.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네. 계속해서. And she wrote Tom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리고 열심히 쓰고 있어 이건데 그녀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뭐야? 공부 안 했어요? 일단 그것들을 그렇죠. 적어줬단 말이죠. 기록해 두었다. 그렇죠. 적어두었다. 오케이. 자, them의 뜻이 그것들을 이란 뜻이죠. 네. they랑 관계가 있는데요. they는 그것들이란 뜻이야. 응. 그것들이. 그래서 얘는 하다시 앞에 와야 돼. 여기 하다시 있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것들이니까 여기에 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써놓은 거야. 그것들을 이런 걸 보고 목적격이라 합니다. 하다시에. 하다시에 대상이 된단 목적격이요? 말이에요. 하다시에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에이. 주격이라 합니다. 하다시에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주격, 하다시에 대상이 되는 걸 목적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대답이 왜 이렇게 한좀 뜨냐?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 자, 그럼 댐은 뭐 대신 왔어요? 된더 스토리즈 더 스토리즈의 뜻은 뭔데? 그 이야기들 오케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그래서 이거를 is로 쓸 수가 없고 them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럿이기 때문에. 랭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녀는 내내 썼다? 항상 썼다? 늘 썼다 하면 되겠지. 항상 썼다. 그녀가 항상 글쓰기를 했습니다. She wrote all the time. 오케이. 대답이 왜 이렇게 자꾸 뜨냐? 자꾸 대답이 네? 바로바로 안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고 늦게 늦게 나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알겠습니까? 네. 예.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다? 이제 그녀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작가이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she's는 뭐의 줄임말이야? She is.
She is. 그래서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배웠어 그동안?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다.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 이다. 오케이, 잘했고요. 네. 잘했고요. 다음 과정은 뭐? 당연히 프린터. 좋. 그러면 나한테 프린터 신청해야지. 말로 신청하면 안 되고 톡으로 몇 번 몇 번 숙제인지 얘기해 줘.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